자, 저번 동영상에서는 브랜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 시간에는 그 브랜치가 채택되었을 때, 또 브랜치가 기각되었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저랑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브랜치가 채택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우선 git checkout master를 해서 여러분의 메인 개발 소스로 이 브랜치를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 git checkout master 그리고 git 브런치 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 현재 마스터에 머물고 있는 상태죠. 그 상태에서, 자, git merge, merge는 합병, 이런 뜻입니다. hide under follow라고 하는, 브랜치 이름을 작성을 해주게 되면, 마스터 소스로, 마스터 브랜치, 현재 여러분 마스터로 이동을 한 상태잖아요. 마스터 브랜치로, git merge hide follow로, hide follow라는 브랜치를 병합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병합을 하기 전에, 같이 한번 gitk라고 하는 걸로 그좀 비주얼하게 로그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러분 운영체제 상관없이 요거 명령을 입력하면 여러분이 GUI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이 뜰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여기 master라는 브랜치가 있고요. 그리고 hide follow라는 브랜치가 요렇게 두 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스터를 작업한 다음에 우리가 브랜칭을 하고 하이드 팔로우를 작업을 했기 때문에 요렇게 그 순서가 정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요걸 보면 알수 있는 것은 이 하이드 팔로우는 마스터 브랜치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커밋을 하면 요 로그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커밋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머지죠, 머지. 자, 일단 꺼야 되고요. 자, git merge 그리고 우리가 병합하려고 하는 이 브랜치는 hide follow잖아요.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자 fast forward라고 나오고 뭐 merge가 잘 됐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가 git k slash 두개 all을 해서 아까 우리가 방금 봤던 그것을 확인을 해보니까 자 아까랑은 다르게 마스터가 아까는 밑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마스터가 위로 올라오면서 이 hide follow라고 하는 브랜치와 이 마스터라고 하는 것이 동일한 소스 코드를 갖게 됐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는 동일하다기보다는 마스터의 hide follow의 내용이 반영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럼 잘 반영됐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git하고, 아, git이 아니죠. cat twitter.com 소스하고 엔터를 쳐보면 자 현재 지금 제가 머물고 있는 브런치는 자 마스터인 상태잖아요. 마스터는 여기 중간에 있는 소스 코드가 없었는데 제가 방금 cat twitter.com.source라고 하는 명령을 입력하니까 여기 중간에 있는 제가 추가한 내용이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hide under follow에서 작업한 내용과 마스터에서 기존에 있었던 소스 코드를 merge 병합해서 같은 내용으로 동기화시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브랜치가 기각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 기능이 뭔가 아직 우리의 개발력으로는 어렵거나 아니면 현재 기술로는 구현이 어렵거나 아니면 이 기능은 우리의 정책에 맞지 않거나 그런 경우에는 브랜치가 기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 어떻게 하냐? 첫 번째는 브랜치 마이너스 D 대문자 D로 하여 강제로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hide under follow라고 하면 그 브랜치가 삭제가 되는 거고요. 아니면 브랜치를 뭐 삭제할 거 없이 그냥 방치하면 뭐 자연스럽게 도태가 되는 거니까 그거 역시 또 기각인 거죠. 이것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우리가 병합을 한 상태이긴 하지만 자, git branch 현재 마스터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죠. 다른 브랜치로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삭제를 하려면 git branch -d hide under follow하고 엔터를 치면 자 delete branch hide follow라고 나오죠. 요건 이제 브랜치가 삭제가 됐다는 뜻이고요. 이 상태에서 branch하고 엔터를 쳐보면 마스터만 남게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